문어를 하나씩. 좀 많나? 이상하다. 영상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나 자꾸 오지.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코야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타코야끼 영상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개인적으로 타코야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왜냐면 옛날에 친구가 내 입에 넣어줬는데 용암을. 와, 그 세 명이 동시에 손에다가. 재밌겠다, 그치?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 쿠팡에서 묶음으로 세트로 팔더라고. 3만원 정도라서 양이 좀 많더라고. 광고 아닙니다. 일단 이 판을 보면 너무 귀여워. 이 판 때문에 이건 사야 해라는 느낌 들었어. 시작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루가 아니더라. 이거는 타코야키 파우더라고 따로 있더라고. 이거 100에다가 물 300. 이게 한 판 양이라 그랬어. 400 조금 남을게. 좋아요. 살짝 묽어야 된다 그랬어. 아, 이거 맞는데 괜히 가루 더 넣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해서 기름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인 같다, 전문가 같다는 말이 맞네요. 아,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계란을 안 넣을 뻔했다. 어쩐지 반죽이 묽더라. 아, 너무 많아.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와, 딱 맞네, 딱 맞네. 아니야, 재료를 넣을 거니까 문어가 이렇게 얼음팩에 포장됐어. 문어를 하나씩. 좀 맞나? 이상하다, 영상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기 하나 안 넣는데 더 넣으면 넘칠 것 같아. 문어 없는 타코야끼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튀김가루랑 파 같은 거. 말린 튀김가루랑 파인데. 치즈! 하나만 넣어볼까? 치즈 넣은 거 다 먹어보고 싶은데. 와, 이거 진짜 엄청 아슬아슬한데. 이거 봐, 너무 안 넘치는 게 신기해, 정말. 아, 이렇게 됐지? 이상하다.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했는데. 오, 됐다. 근데 조금 너무 빨리 돌렸어. 아, 좀 더 익혀야 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 여러분, 타코야키는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림이. 하나라도 제대로 왕성하자. 여기 주변에 걸 집어넣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 이렇게. 헉, 보이지? 헉, 된다. 이렇게 웃음이 나냐? 너 왜 이렇게 안 익냐? 이렇게 노릇노릇해져야 되는데 불이 너무 약한가? 살짝 뭘까? 근데 이렇게 모양이 안 동그란 애들은 조금씩 부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어주면 동글동글해지겠다. 오, 이거 와, 얘 여기가 불이 세니까 여기 완전 잘 됐다. 보여주는데? 문어까지. 맛있겠다. 이제 좀 잘 굴러간다. 이거 봐. 우와. 우와. 부모님 집 좀 갖다 드리고 올까? 아니야, 그냥 내일 같이 만들어 먹자. 그러면 또 채팅창에서 불속성 효녀라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라서 나가기 좀 그런데
집에서 이거 만들어 드시면 되겠다. 얘는 왜, 얘는 아직 반죽이야. 이게 중간에 반죽 추가했던 여기. 이거 뭐야? 중간에 반죽 추가해가지고 반이 흰색이야. 어떡하지?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놔야겠다. 하나를 갈라볼까? 어, 이건 것 같은데? 어때? 공간을 다시 덮어. 얘가 치즈지? 치즈랑 이거. 이게 원래 타코야키 제일 많이 주는 소스래. 내가 마요네즈가 원래 얇게 줄로 뿌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똥. 성공해야 되는데. 오! 오! 말린다. 어,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돼. 소스 많이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쟤는 안 익은 것 같아. 이건 익었다. 이거 소스가 부족한가? 원래 타코야키는 소스 맛 아니야? 소스 맛? 뭐도 가짜가 있어? 맛있는데 내 취향이 많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후기에 전부 다 맛있다 그랬거든? 내가 잘못 만들었나? 겉바속촉이라 그랬는데 겉바속촉이 아닌데? 겉바속? 그 몰라. 타코야끼를 좋아해도 이 한 판을 혼자 다 먹으면 질리겠다. 더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알아? 밀가루 한 봉지 더 있다. 오늘 먹방은 여기가 타코야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만 집에서 만들어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 코코도 같이 인사할까? 코코 하나 들어.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